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니에미아에서 조직신학 가르치고 있는 김동춘입니다. 저는 현대신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현대신학이 왜 필요한지 이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현대신학은 주로 20세기부터,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그 신학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현대신학을 칼 바르트부터 시작하지만 보통 이제 슐라이르 마커도 이제 현대신학자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드리히 슐라이르 마커가 이제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체로 그 신학대학원에서 현대신학 공부를 할때그첫 번째 대상이 되게 보면 칼 바르트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바르트가 20세기 신학의 어떤 새로운 물꼬를 튼 그런 어떤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신학을 공부할 때 먼저 그 20세기 신학 이전의 신학을 파악하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신학이 필요합니다. 19세기 신학을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보통 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죠 알브레트 리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빌헬름 헤르만이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19세기의 이 자유주의 신학은 가장 학문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신학은 어떻게 보면 리처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의 다섯 가지 유형과 비교한다면, 그리스도와 문화의 일치 유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과 문화가 함께 만나는 그런 어떤 신학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19세기 신학은 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좀더 리버럴한, 좀 근대적 성향의 그 신학의 현대화를 추구했던 이 신학의 유형들은 대체로 그 기독교 신앙을 혹은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하면 동시대적 사고와 이 생각에 맞추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치 유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해를 쓰면서 일종의 이제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그 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새로운 어떤 급격한 어떤 신학적 도전장을 내세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현대 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의 포문을 이은 칼 바르트에 의해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신학적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의 신학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르트는 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노라고 하는 거죠. 예.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 인간에 대한 낙관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뭐 철저히 죄인이라든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인간 사회와 문화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서 인간성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신학화시킨 사람이 칼 바르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소위 말하는 것처럼 비현정적 신학이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노, 부정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예스, 긍정이 된다. 해가지고 부정과 긍정의 비현정법적 어떤 도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을 이제 초기 신학에는 그렇게 이제 전개하는데요. 현대 신학은 그러니까 칼 바르트 이후에 디트리히 보네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루돌프 불투만 그리고 이제 폴 틸리히 그리고 이제 또 위르겐 몰트만, 볼퍼르트 판넨베르그 해방신학, 여성신학, 생태신학 뭐 이렇게 이제 좀 진행되어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신학은 한마디로 어떤 신학일까? 그
그것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 현대 신학 그러면은 아 그것은 기독교 신학과 현대성이 서로 이렇게 조응하고 서로 대화하는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신학의 현대화 또는 그 신학을 이성의 눈으로 재구성하려고 했던 사람이 볼파르드 판넨베르거든요. 그래서 이 판넨베르를 이성의 신학자라고까지 부르는 신학자예요. 그렇지만 판넨베르크의 책을 직접 읽어보면요, 그런 예상을 아예 벗어납니다. 판넨베르크가 모든 조직신학의 책을 읽어보면 그의 신학에는 저 중세의 깊은 전통적인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걸러져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판넨베르크는 바르트 신학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칼 바르트의 그이 하나님 말씀의 신학과 같은 이런 성격들이 이렇게 언뜻언뜻 보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몰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몰트만 그러면 우리는 희망의 신학자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은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막 그에게는 창조 신학도 있고 생태 신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신학을 너무 현대성을 추구하는 모든 신학 이것을 현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현대 신학은 이 전통적인 신학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나 루터의 신학이나 칼빈의 신학과 같은 그런 어떤 성격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현대 신학자들의 사고 속에 그러한 어떤 전통 신학자들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깊숙이 깔려 있다는 생각을 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 속에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보네파 같은 신학자는 저항의 신학자이고 행동하는 신학자로 알려지지만 사실은 루터교 신학을 빼놓고는 보네퍼 신학을 얘기하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네. 보네퍼의 교회론, 루터교적인 교회론의 그 바탕이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전부 다 전통적인 신학을 아예 배제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그것을 뒤엎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전통신학, 아퀴나스가 됐든, 아우구스티누스가 됐든, 루터가 됐든, 칼빈이 됐든, 이런 고전적인 전통신학자들의 신학을 활용하고 재해석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창의적으로 신학을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대개의 현대신학자들은, 모든 현대신학자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붙드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조 내지는 철학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칼바르트 신학에는 그의 초기 신학에는 키에르 케고르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예. 키에르 케고르의 이 실존론적인 이 사고 이것을 이해해야만 칼바르트의 영혼과 시간 안에서의 변증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에 대한 이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판넨베르크 신학을 이해하려면 판넨베르크의 그 역사로서 계시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이거 이해하려면 헤겔의 그 역사 철학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 그가 쓴맨 최초의 그 몰트만을 일약 세계적인 신학자로 만든 그첫 번째 주저가 바로 희망의 신학 아닙니까? 근데 이 희망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에른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폴 틸리의 신학은 한마디로 존재의 신학, 존재론적 신학이라는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데요. 그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또이 존재론 내지는 실존주의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돌프 불투만은 신약학자이지만 현대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반드시 거론되는데 그의 그 비신화화론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비신화화론과 또 실존론적 성서 해석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실존주의 철학을 이해를 해야만 되죠.
그래서 현대신학 공부가 왜 어렵냐면은 이렇게 모든 현대신학자들이 저마다 그 기저에 깔고 있는 어떤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신학자의 사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로저 올슨과 저 스탠리 그랜지가 쓴 20세기 현대신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책 같은 경우는 현대신학자의 모든 신학을 내재와 초월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아, 이 사람은 내재 중심이다. 이 사람은 초월에 좀 가깝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그 현대신학자의 글을 직접 읽어가면서 좀 숙독을 하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어떤 과목보다 현대신학이 가장 흥미가 있고 또 우리 신앙에 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는데 현대신학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좀 감히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